근데 저희 안 온 사람 있어요? 아니 없어. 우리 왜 찍어? 눈썹은 원래 찍어야지. 어쨌든 굿과 웨딩 미크급이 better, best. 앞에 전과에서 더 붙여주세요. 형용사인 경우에 시작구 앞에는 반드시 더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best와 이든 worst. 더 워스트. 다음 매니와 거치는 more. 최상급은 더 모스트 쓰면 되죠. 마지막 리틀 레스. 최상급은 더 리스트 쓰면은 리틀의 최상급 표현이 된다. 불규칙은 꼭 외우고 있어야 되죠. 알겠지? 기본적인 불규칙. 오늘은 이제 드디어 구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했었구나. 지워도 되죠 이제? 다 썼어? 네. 봅시다. 이건 구문. 이거를 읽어본 구문. 여기는 사실 그냥 수거해야 되나? 수거? 공식으로 외우는 건데 원급을 이용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대주사 as 원급 as 그리고 as 원급 as 다섯 부분이 있었죠. 대수사가 뭐지? 어떤 걸 대수사라고 불러? 어떻게 twice. 그렇죠. 몇 배를 알려주는 숫자 있죠? twice, once, thrice 이런 거 아니면 three times 이런 것들. 그럼 대수사가 as, as, 원급, 비교 문과 만나게 되면 해석은 비교한 대상보다 몇 배가 더 무모한, 몇 배가 더 무모하게 라고 해서 하면 되고요. 예문을 봐봐 얘들아. 이 그림은 비용이나 값이 나간다. 어떻게 비용이나 값이 나간다? 저것보다 몇 배가 많다 얘들아. 10 times 10배. 이 그림이 저 그림보다 무려 10배만큼 값이 나간다 라는 말이 되겠죠? 대수사 as, as 내용과 관련 있는 형용사랑 부사가 기본 모양으로 나와주면 되겠죠? 비용이나 값을 말하는 것이니까 돈에 대한 표현이라서 어투를 쓰고 있어야 되나 지금? 다음 this 4G LTE smartphone twice as fast as other 3G 스마트폰s. 이 4G LTE 스마트폰이 다른 3G 스마트폰과 비교해 봤을 때 무려 몇 배? 2배. 2배만큼 빠른 거니까 다시 말하면 2배가 더 빠르다 라는 거랑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이 대수사 as, 원급 as 표현은 어떻게 더 바꿀 수 있냐면 모양은 다르지만 내용이 같아 얘들아. 대수사 비교급 that 하고서도 같은 말이 됩니다. 비교 대상보다 몇 배가 더 무모한 거니까 비교 대상만큼이나 몇 배가 무모한 거랑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문장을 고쳐보면 이 부분을 고치면 어떻게 될까? This painting cost 대수사는 거기 떠주게 돼 있지 얘들아? 10 times 다음에 뭐가 나온대 얘들아? More than 뭐랑 비교해 봤을 때? The other one. 지금은 expense 쓰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얘들아? 공사를 주고서 값이 나간 정도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부터 그냥 급급 댄스면 됩니다. 자, 밑에 것도 고쳐주세요. as, 이거 대수사 as, as 그러면은 급급 무엇인가? 같은 말이 된다. 그치, 어떻게 된다? this, for LTE smartphone, 다음에 is, twice가 좀 크겠지? 그 다음에 뭘 쓰면 될까? twice 다음에 faster, 비교급이니까 faster than 나머지 똑같이 other 3G smartphone.
외워주세요. 배수사 as 원급 as는 결국 배수사 분급 됨과 같은 말이 된다. 형태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표현. 다음 두 번째 거 볼게 얘들아. as as 파스로 만들어봤지? 내가 이거 대표적 많이 보는 거 as 순 as 파스로 as 순 as 파스로 너무 많이 쓰여서 이렇게도 쓰죠. ASAP 같은 말이죠. 이거 무슨 뜻? 가능한 한 빨리. As as 버서블은 가능한 한 물결 한 물결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능한 한 일찍이라고 하려면 as only as possible. As as 기본적으로 원급 비교 구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이에는 형용사 또는 부사가 무슨 모형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원급, 기본급 형태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 물론 또 바꿔쓸 수 있는 표현이 있겠지. 어떻게 바꿔쓸 수 있냐면 as possible은 as 똑같아요. as 주어 can 구문과 같이 바꿔쓸 수 있습니다. possible은 뭘로 붙이는 거야? 주어 can 동사 표현으로 붙여주게 되는 거야. 주어 can as possible은 as 주어 can 붙여주세요.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we need to finish this project.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끝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끝내야 되더라? as possible이지 가능한 어떻게 quickly 빨리 끝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고치면 어떻게 될까? 여기만 고쳐주면 되겠지? as possible은 as 주어 can이었으니까 as quickly 다음에 as 누가 주어였어? we 동사는 똑같이 can 쓰면은 같은 말이죠. 여기가 만약에 we need do였으면 여기를 뭘로 고치면 돼? could로 시제위치만 시켜주면 상관이 없겠죠. 됐어? 다음 두 번째 것도 보세요. Frank tried to do volunteer work. Frank는 다음 동사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죠. 어떻게? as, often, as, possible. 가능하나 뭐하게? 자주. 그래서 역시 얘도 붙여놓았네. as 주어 can인데 주절 명사가 tried 과거였기 때문에 can을 뭘로 바꿨을 뿐이야? could로 바꿨을 뿐이죠. 바꾸는 표현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붙여 내려갈게. 이번에는 뭐가 있어야 되나? 원급이 끝나고 비교급을 이용한 표현이 나와있죠. 애인 앞에 했던 거지. 대수사 비교급 된 하면 비교 대상보다 몇 배가 더 무모한 이라고 하는 아까 봤던 대수사 as 원급 as 표현과 같은 내용이 된다는 거 나와있죠. 자, your book is twice thicker than mine. 너의 책이 내 것보다 비교해 봤더니 두 배가 더 두껍구나 라고 말하고 있죠. 주의할 점, 이 자리를 I라고 쓰면 안 되는데 Your book is twice thicker than I 쓰면 안 돼. 왜? 비교 대상이 항상 서로 같아야 되니까. 지금 네가 아니라 너의 책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책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my book 또는 이런 소유 대명사 mine라고 나와있어야 한다는 거 조심해야 돼. 다음 Central Park is three times larger than Luna Park. 여기가 중앙공원이 Luna 공원보다 무려 몇 배가 더 크대? 3배가 더 큽니다. 역시 고치는 부분 three times as 하고 있으면 뭘로 고칠래? 써도 서로 같은 말이죠. 모양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다음 B 비교급 and 비교급 점점 더 모모한 또는 점점 더 모모하게 많이 봤죠. 이 표현은 점점 더 모모한 점점 더 모모하게 day by day 날마다 매일매일 환자가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점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비교급 and 비교급 점점 더 형용사한 점점 더 부사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다음에 the average temperature 평균 온도가 is getting higher and higher.
higher. 점점 더 올라가고 높아지고 있네요. 뭐 때문에? Due to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비교급 and 비교급 부문은 꼭 기억하면 좋겠어. 다음에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 얘는 그냥 원급. 비교급 자체가 이하이 붙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은 비교급 and 비교급을 쓰면 되는데, 얘들아. 비교급을 뭐를 붙여가지고 만든 아이들이지? Or wonderful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공을 만들어야 될까? 뭘? and 뭘 쓰고 난 다음에 얘를 한 번만 쓰시면 됩니다. more and more 그러면 비교급 and 비교급 표현을 만들게 된다니까. 공식이에요. 다음 C 보세요. 더 플러스 주어 동사, 아니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일명 더비 더비 구문이라고 불러더라. 더비더비 구문, 주어 동사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더비더비 구문이라고 부른다는 거. 해석하는 방법, 주어가 동사하면 할수록 두 번째 주어가 더욱더 동사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The higher you climb, the colder it becomes. 네가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날씨가 어떻게 된다? 더 추워지게 된다. 더비더비 구문이죠. The more I get to know him, 내가 그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The more I like it, 나는 그를 더 많이 좋아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 역시 얘도 바꿔 쓸 수 있는 형태가 있죠. 어떻게 바꿔 쓰면 된다? 더비더비 구문은 뭐뭐 할수록 이라는 표현인 as, 주어, 동사, 비교급 주어 동사 이것 하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The higher you climb, the colder it becomes. 고치면 어떻게 되지? As 다음에 누가? You climb 다음에 higher. 더 붙이면 되는데 더 붙이면 되는데? 네. 한번 네. 두 번째 주어. It becomes 어떻게 된다? colder. 이렇게 쓰면은 서로 같은 말. 형태는 다르지만 서로 같은 말. 더비더비 부분은 as 주어 동사 비교급, 주어 동사 비교급 하고 바꿨으면 된다. 됐나요? 다음 이제 그리고 플러스는 진짜 암기사항. 내용은 분명히 뭐뭐보다 라고 하는 비교 내용 가지고 있는데 단어 자체가 라틴어에서 만들어진 단어들이라서 걔는 쓰지 않고 뭘 쓰는 단어들? 꼭 전치사 to를 써야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내용 자체는 비교의 내용인데 이렇게 to만 써야 하는 단어들. 그런 게 뭐가 있냐면 senior 누구누구보다 연상인 senior to 쓰게 되죠. 반대말 주니어 누구누구보다 연하인 junior to 다음에 superior 누구누구보다 우월한 superior to 반대말 누구누구보다 떨어지는 열등한 inferior to 이렇게 쓰게 되죠. 다음에 뭐보다 우선의 뭐보다 이전이라고 할 때 prior to 뭐뭐보다 중요한 major to 반대말이 뭐였지? major 반대말 마이너 이것도 역시 비교의 내용이지만 전치사 to랑 같이 쓰게 된다는 거.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얘들아? 뭐뭐 비슷한 similar 얘도 항상 뭐랑 써야 돼? to하고 쓰는 거야. 뭐뭐와 비슷한이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나올 것 같지? 절대 쓰지 마라. 투랑 써야 돼. 라 similar to 무엇무엇과 뭐뭐와 비슷한 다 뭐뭐와 같은 더 same은 항상 뭐랑 써야 돼? 같은 거 더 same은 항상 as라고만 씁니다. 특정한 전치사를 쓰는 것들을 외우고 있어야 되더라. The same은 항상
어머와 같이. 어머보다 나의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디? 아, 어머보다? 소수의. 어머보다? 다수의. 또는 어머보다? 중요한. 그럼 마이너는 뭐겠어, 얘들아? 어머보다? 사소한. 중요하지 않아. 알면 되겠죠. 어머와 다른 건 뭐가 있지? Different는? 항상 뭐랑 써야 돼? 어머와 다른이라고 할 때? Different는 항상? 뭐랑 쓸까? Be different? From. 얘는 항상 from이라고 쓰니까 같이 묶어서 기억해 주세요. 어머와 다른. 시뮬러는 to랑만 쓰고 same은 as라고만 쓰고 different는 from만 씁니다. 전치사가 고정인 거 외우는 게 좋겠죠? 여기 그리고 나머지 마티너에서 만들어진 비교 예문을 가지고 이 형용사들은 항상 to하고 씁니다. 됐어? 어! 하나 더 있어! 더 좋아하라! 선호하라! prefer! prefer도 역시 분명히 비교의 내용이잖아? 하지만 prefer A to B 구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 뭘 써야 되더라? to를 써야 돼. prefer A to B. 그럼 뭘 더 좋아하는 거야? A를 좋아하는 거야? B를 좋아하는 거야? 응? A를 좋아하는 거야. B보다 A를 더 좋아하는 거야. 됐어? 다음 이렇게 해서 비교급이 끝났어. 그럼 이제 뭐가 남아있니까? 3개 이상의 뜻은 최상급 표현이 남아있죠. 3개 이상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무모한 것을 말하는 게 최상급 표현이라고 그랬는데 얘들아 이것들은 주로 이렇게 구문이 두 가지가 있죠. A, 원하고 다음에 일단 기본 공식은 원하고 다음에 무슨 명사였지 얘들아 항상? 원어부 다음에 복수 명사가 기본 형태죠. 그러면 여러 가지 명사들 중에서 하나를 꼭 집어서 말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다 플러스 뭐가 갖다 붙인, 뭐가 갖다 붙인 거야? 이 복수 명사를 꾸며주는 최상급 형태만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가장 형용사한 복수 명사들 중 하나라는 표현이 되겠죠. 원 기본 패턴은 원어부 복수 명사 그 앞에 복수 명사 꾸며주고 있는 최상급 형용사가 들어간다. 그래서 원어부 더 최상급 복수 명사라고 쓰면은 가장 형용사한 복수 명사들 중 하나. New York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cities in the world. 원어부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뒤에는 복수 명사가 나와 있어야 한다. 뉴욕이라는 도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둘 중 하나이다. Drunk driving, 음주운전 말하고 있는 거죠. 음주운전은 is one of the most common causes of traffic accident. One of 다음에 더 플러스 최상급 그리고 역시 복수명사 causes 나와있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중에서 가장 common 일반적이고 흔한 원인들 중 하나. 이것도 보도록 할까? 더 플러스 최상급 다음에 명사 그리고 나서 대 주어 현재 완료 시제. 그러면 이제까지 주어가 해봤던 것 중에서 가장 최상급인 명사라는 표현이죠. 최상급과 관계 대명사 목적격과 그리고 완료 시제가 만나 있는 표현입니다. 주어가 이제까지 해본 것들 중에서 가장 무모한 명사. 최상급,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완료시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that은 뭘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she's the sweetest girl that I've ever met. 그녀는 바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제까지 내가 만나봤던 사람 중에서 가장 상냥한 그러한 소녀입니다. 더 플러스 최상급 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어 플러스 완료시제. Our trip to London, 우리가 한 런던으로의 여행은 was the most exciting trip that we've ever had. 우리가 이제까지 하면서 했던 것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여행이었.
됐어? 이 부분 쓰려면 여기 뒤에 이어진 대자를 항상 뭐가 없어야 된다? 목적 뭐가 나와 있지? 안아야 돼? 불 완전한 점이 나와 있어야 돼? 이게 그 부분이 없네. 혹시 모르니까 설명서를 하자. 전 유재석을 가장 좋아한다. 유재석 이즈 더 가장 재밌는 사람, 웃기는 사람 뭐라고 하지? 더 funniest man in Korea 이렇게 쓸게. 유재석 씨가 한국에서 가장 웃기는 사람입니다라는 얘기지? 추상급 문장이죠? 이 추상급 문장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다른 패턴의 문장들을 써볼게. 어디 아픈 힘이 여기? 머리가 아파? 머리 그냥 할 것 같아. 네, 쓰세요. 1번 No other 단수명사 얘는 명사였다. Is as as 언급 혹시 이렇게 했어. 다음에 또 other 단수 명사 is 이급급 ten. 너희 지우지 마 얘들아. 내가 좀 칼을 찍으려고 해. 그대로 써야 되나? No other 단수 명사 is 이급급 ten. 다음에 이급급 ten any other 단수 명사. 다음에 이급급 ten all the other 복수 명사. 공식이에요? 모양은 다 다른데 의미하는 말은 전부 다 이런 더 플러스 추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들. 그러면 여기 이 예문은 공식에 따라서 고쳐볼게 얘들아. 유재석 씨가 한국에서 가장 웃기는 남자라고 했지? 사람이라고 했지? 첫 번째 문장을 고치면 No other 뭐 트위치야. 다음에 단수명사니까 man is as 원급 funny as 누구만큼 유재에서 있으면 되죠. 두 번째도 같아. No other 다음에 단수명사 역시 man is funnier 비교급 than 누구보다 유재에서. 다음에 3번 유재에서 is 비교급 than이니까 funnier than any other 무슨 명사? 단수 명사. 그러니까 뭘 쓰면 돼 얘들아? 네. 그럼 마지막 유재석 is 이거 된이죠? funnier than 조심해. 이제 all the other 무슨 명사? 복수 명사. 그러면 맨을 뭘로 고쳐야 돼? 맨 any를 고쳐야 돼. 상태는 다 다른데 의미하는 전부 다 회상급의 내용. 그래서 얘는 공식으로 뭐에 구해서 합니다. 직역하면 알 수 있죠. 유재석만큼 재미있는 사람은 또 하나면 아무도 없으니까 가장 재밌죠. 다음에 유재석보다 더 재미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역시 유재석이 제일 재밌지.
유재석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재미있으니까 제일 재밌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겠죠? 유재석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더 재미있는 거니까. 되게 빠졌네. 모든 사람들보다 더 재밌는 사람인 거니까 가장 재밌는 사람이 되는 거지. 됐어 얘들아? 최상급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원급과 비급급을 활용한 부분들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됐어? 오늘은 이봐 무슨 소리지? 끝내요. 끝났어. 무슨 소리야? 안 좋은 얘기야. 일단 뒤에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뒤에요? 뒤 진짜 뒤? 여기요? 뒷부분 지금 120쪽까지 진도가 끝났죠? 121쪽에 A를 풀어주세요. 조금만 풀게 해봐. 121 A 다 풀었어요. 진짜? 보여드릴까요? 아니 지금 풀어. 풀었는데. 그리고 어디까지 수직이니 얘들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풀어. 네네네. 128쪽까지 수직했죠? 너무 힘들어 얘들아. 이거 한 거 단어만 하면